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자옥노를 들고 나왔어요. 지난번 영상 때 그 하원에서 이름을 조금 잘못 가르쳐 준 관계로 한두 개가 틀렸네요. 요 이름도 정확히 자옥노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다른 이름으로 쿠펠이라고도 합니다. 약간 옵투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옵투샤에 이렇게 자색이 들어간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이 조금 들어가 있죠. 자색이 이렇게 투명하게 빛이 나는 거는 약간 옵투샤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은 자색이 들어가 있어서 꼭 뭐 약간 수정 같기도 하고 보석 같기도 하고 영롱한 빛을 나타내고 있어요. 매력적인 모습을 가져다 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분갈이 영상은 학명이나 키우는 법을 설명을 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옥노. 학명은 하월시야. 이름이 조금, 학명이 어렵죠. 영어가 뭐 거의 다 어렵긴 하지만 요거는 조금 더 어렵네요. 옵투샤 스플링복 블라켄시스. 자옥노. 쿠페리의 원산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고원의 나무 덤불이나 그늘진 바위 그늘에서 자생하는 다육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생육 온도는 5도에서 33도로, 이거는 비교적 좀 키우기가 쉬운 게 여름의 고온에서도 잘 견디고, 그리고 또 지금같이 강한 추위에서도 잘 견디는 춘추형 다육식물이에요. 그래서 춘추형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이 가을하고 봄에 많이 자라고 여름과 겨울에는 휴면기예요. 방 그늘에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키우실 때는 이렇게 직사광선보다는 반 그늘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 이런 베란다 같은데 반 햇빛이 창문에서 차단이 되면서 약간 햇빛을 보기도 해야 하지만 직사광선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방그늘에서 키우셔야 보기도 좋고 성장이 아주 좋습니다. 하월시아 종류가 한 150여 종 되거든요. 근데 하월시아 종류가 거의 다 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물을 주실 때는 잎을 만져보았을 때 말랑말랑 하면서 잎이 좀 얇아지거나 쭈글거릴 때 물을 듬뿍 주시면 됩니다. 뭐 조금 다른 다육이랑 좀 다른 게, 다른 다육이는 이제 이렇게 밑에 하엽부터 이렇게 쭈글거려지는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조금 말랑말랑해지면서 잎이 얇아지고 쭈글거려져요. 좀 전체적으로 그럴 때 물을 듬뿍 주시면 되는데요. 그때 저면간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요것도 다른 다육이하고 마찬가지로 통풍을 잘 해줘야 돼요. 이거는 뭐 통풍이 안 되면 병충해 온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통풍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병충해의 그 예방을 위해서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친환경 살균제를 좀 뿌려주시면 더욱 좋겠죠? 네, 이렇게 보석과 같이 영롱하게 빛나는 쿠페리 자옥노. 지금부터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이 화분에 꽉 차가지고 지금 흙은요, 아예 만져보면 딱딱해가지고 분갈이를 딱 해야 할딱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화분에다 분갈이 할 거고요. 이제 흙은 보통 7대 3보다는 좀더 튼실하게 키우기 위해서 마사 6에 상토 한4 정도 넣는데요. 상토에다가는 이제 각종 영양제를 많이 섞어요. 펄라이트, 에스라이트 등 다육이 배양토도 섞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분갈이할 때 흙에다가 영양을 많이 준답니다. 달걀 껍질 가는 것도 여기다 넣고요. 분갈이할 때 넣어주면 이게 더 튼실하게 자란답니다. 완전히 돌처럼 딱딱하게 박혀있네요.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잘 나오지가 않아요. 이걸로 빼내니까 되네요. 좀 빠지네요. 네. 빠졌습니다. 완전 단단하게 그냥 뿌리가 튼튼하게 내렸습니다. 하월시아 자옥류. 굉장히 키우기가 쉽고 되게 튼튼하다고 해요. 건강하고. 보기에도 아주 건강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분갈이 할때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잘 되네요.
아가씨는 처음 해보는데 신기한 식물인 것 같아요. 분리가 다 되고 뿌리를 너무 많이 다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대강 정리를 해줍니다. 뿌리 정리는 이렇게 했고요. 정도 했고요.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제가 깔망하고 굵은 마사 깔아놨어요. 육회 사로 섞은 흙을 넣어줍니다. 일단 큰 것부터 자리를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조그만 것도 이렇게 심겠습니다. 일단 큰거 수형을 잡았고 작은 거 넣습니다. 잔 마사토 깔아줍니다. 위에다가 굵은 마사를 깔면은 이 다육이가 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잔 마사를 깔아줘요. 다육이의 잎들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분갈이 할때 이게 꽉 채워줘야 되는 이유가 이게 점점 조금씩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다져주기도 하는데 다져주는 이유가 이제 내려갈까봐 그러는데 그래도 어차피 조금씩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꽉 채워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잠 마사토까지 깔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갈이 완성을 했습니다. 예쁘게 분갈이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분갈이도 해보고 키우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이렇게 약간 햇빛이 간접 햇빛으로 들어오는 곳에서 이렇게 보면 투명해요. 다홍로가 영롱한 보석 같은 자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초록빛이 도는 건 초록빛이 도는 대로 너무 예쁘고요. 빨간 빛을 띄우는 이 자흥로는 또 자흥로 나름대로 보석 같은 그런 자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다양한 매력을 가진 다육이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와이시아는 지금 처음 키워보는데 뭐 인터넷 등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비교적 키우기도 쉽고 가격이 좀 나가요. 그래서 처음 키우실 때는 이 코페리 자흥로 또는 옵트샤 같은 거 키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도 괜찮고요. 네, 오늘은 이래서 하월시아 키우는 방법. 하월시아는 150여 종이지만 그 자생지, 원산지가 똑같기 때문에 거의 키우는 방법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키우는 방법과 분갈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